노인 인구 천만 시대, 우리 사회의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돌봄의 대상에 치우쳐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선배 시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주체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안정진 기자입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하고 전북 선배시민자원봉사센터가 주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제5회 전북 선배시민대회가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도내 노인복지관 선배시민 및 관계자 등 700여 명의 내외빈이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을 향한 시선이 그동안에 사실은 돌봄의 대상에 치우쳐왔죠. 이제는 돌봄의 주체로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그 변화는 우리 미래 세대의 과업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에 정말 필요한 그 비전이기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대회는 선배 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1부에서는 각 복지관 및 센터별 입장식과 선배 시민으로서 지역사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표창, 2부에서는 특별 공연과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논의, 그리고 성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선배 시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노인의 자존심과 사회적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노인 여러분께서는 현재 우리나라를 일궈온 역군이십니다. 앞으로도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들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전북 선배시민대회를 통해 노인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선배시민이라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선배시민들은 지역사회 돌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후배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지역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데 앞장서는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상호 돌봄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